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다음 주에 한 명은 전도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래 사람이 다 다르지만 남과 다른 것은 뭐 그만두고라도 같은 사람인데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간 탕자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삶을 비교해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게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그 있는 돈 가지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할 때 이 탕자와,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이 아니시니까 다르시겠지만 사람 눈으로 보면 집을 나간 탕자는 패 죽이고 싶은 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는 귀한 아들이니, 같은 탕자지만 먼저 탕자는 집을 나간 탕자요, 다음 탕자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삶이 그 똑같은 사람이 너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마음과 말과 행동과 자세도 다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한 삶이 회개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삶이 나갔을 때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지.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은 있다고 믿는데 마치 사는 것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데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천국인데, 첫째, 천국이 있냐 없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있다 아니면 없다. 천국이 있다는 사람은 천국을 가보았거나 아니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를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바리로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그 말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낙원에 끌려서 가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봤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삶을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모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을 못 가본 사람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천국에 안 가보고 또 믿지 않으니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옳지. 시작.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말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붙여봅시다. 천국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붙여놓으면 당연히 있다는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덧붙여 얘기하자면 지구상에 지금 73억의 인구가 삽니다. 73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73억의 인구가 다 천국이 없다고 해도 천국은 있습니다. 인간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73억 인구 중에 한 명만이라도 천국이 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꼭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어디가 있다? 천국이 있다. 제가 요즘에 또 이런 거 하나 지금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저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주님은 계신다. 왜? 주님 만난 체험이 분명하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예, 몇몇 내가 소개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SBS 악단장을 하시는 김정택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 간증을 다 들어보면 하하, 저분은 하나님을 만났다.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드로잉 쇼 하는 김진규 감독님. 아하,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감옥에서도 막 죽어가는 사형수까지라도 전도해서 하늘나라를 보내는 박효진 장로님. 아, 저런 분 보면 하나님 계신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너 보면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너 같이 사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꼭 부탁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국이 계심이 증거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성경에 나타나고 묘사된 세 구절만 찾아보면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회개의 눈물, 많은 눈물을 흘려요.
제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이 깊고 좋은 사람일수록 눈물의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다 천국에서는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손수건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눈물이 흘린 게 없어. 그러면 안 뭔가 오늘 여러분의 눈에 거룩한 눈물이 사랑의 눈물이 많이 흐르시기를 바라요. 예. 그럼 뭔 눈물을 흘린대요? 몇 가지 추천해 줄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위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크게 많은 눈물을.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 왜? 그 눈물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죠. 아주 가족으로 돌아오면 꼭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눈물 좀 많이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남자는 원래 철딱서니가 좀 없으니까 여자의 눈물로 이게 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근데 엄마들 가만히 보면 애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데 언제부턴가 신랑을 위한 눈물은 없어.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애들도 귀중하지만 남편도 귀중하고 아내도 귀중하고 자녀도 귀중하고. 아멘. 예, 예. 예. 자, 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아, 차차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보하리로다. 꼭 땅에서도 뭐 감사할 일 많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만 저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 다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방법, 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있는 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신기한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쉽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얼마나 쉬워요. 언영,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천국 가기가 좋은 대학 가기만큼이나 어려우면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귀할수록 공짜고 없어도 될수록 비싸게 해놨어요. 다이아몬드 비싸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금땡이 비싸죠.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귀한 것은, 비싼 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은 싸지요. 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흔해 터진 게 공기입니다. 공기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돈 받으면 다 죽습니다. 엄마, 왜 돈 주어? 왜 숨쉬게? 이놈 새끼 금방 숨쉬고 또 돈 달라고 그래. 엄마, 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참아, 이 자식아, 돈 없어. 여보, 나도 좀 줘야 돼. 당신이 애기여.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 가장 중요한 공기는 공짜예요. 그런 건 알고나 사십니까? 귀할수록 공짜고 귀할수록 싸고 비쌀수록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원리상 천국 가기는 절대 힘들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음에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신기한 건 니고데모 한 명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은 한 명씩 한 명 놓고 하는 겁니다. 많아야 되고 커야 된다는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비슷하게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롯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악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뭔 말인지는 알아듣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습니다. 시작. 그게 신약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꿰고 머리털로 씻을 때 막 제자들이 꿍시렁꿍시렁 가룟 유다가 유난히 왜 허비하냐 막 그렇게 열내다가 귀신이 그때 쑥 돌아버렸어요. 꼭 명심한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 성질낼 때 들어온다. 원망할 때. 예, 그때 돌아가지고 그 인생을 베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이니까 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처방이 너무 간단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물리면 쳐다보면 산다. 가이 얼마나 쉬워요. 불뱀에 나 죽네. 놋뱀 쳐다보면 산대. 쳐다보고 삽니다. 나 죽네. 놋뱀 쳐다보면 산대. 그것 보고 살 사람이 그러면 뭐 누가 죽겠어. 그리고 안 보더니 죽들이야. 똑같아요. 놋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쉽죠? 근데 신기한 것도 하나 얘기해 줘요. 그 병원에 병원 마크 있어요. 그 마크, 병원 마크 표시를 보면은 그게 뱀이요. 그 군대에 그 의사들, 장교들 보면 병원 그 표시 있어, 표시. 그 표시가 그게 바로 노뱀이란 말이야. 안 신기해?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놀래서 그래요. 근데 나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안 놀란 것처럼 놀래는지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서 그래. 두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아라 이 말이 철딱선이 없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꼭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 같고 사람 앞에는 어른 같자. 옳지. 시작. 근데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는 어른 같고 사람 앞에는 애기 같아가지고 요것도 먹는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 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디 다른 데는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무슨 편향이네 편향이네 그런 말보다 지금 저 말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공자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장경동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나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 다른 성인과 같이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얼라리 꼴라리 해서 생긴 인간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거를 똑같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다르다. 다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게 아주 간단한데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가 봤더니 식구들이더만. 식구들은 배를 안 누르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가 그냥 열고 들어와. 예. 그러나 가족이 아닌 분은 꼭 배를 눌러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교인 집에 확 열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결례라고 그럽니다. 자, 들어는 간다고 해도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도 그 집이 내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간단합니다.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꼭 잘났냐 못났냐 착하냐 안 착하냐 그것과 차원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잘난 놈은 남의 새끼라도 수업료 대줍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구제 차원에 좀 할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못났다고 안 대주는 게 못나도 자식은 대줍니다. 아무리 잘나도 남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라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중요하다. 시작.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니 이치적으로 목사님 왜? 아 왜 목사님 아들은 수업료를 대주고 왜 나는 안 대줘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왜 대주냐? 중마이는 대줬잖아요. 새끼잖아. 그러면 너는 누가 대줘야 돼? 너 아버지가 대줘야 돼. 너 아버지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 누구는 하나라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쟤는 내 새끼여. 너는 아니고. 굉장히 큰 차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야 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저씨. 나는 꼭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요. 네. 어제도 제가 어디 좀 들릴 때가 있어서 갔는데 마침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앞에 술좌석을 쫙 차려놓고 거나하게 취하신 세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담배를 그냥 테이블에 확 감춰놓고 어우 목사님 어쩌신. 난 참 신기한 게 아는 신용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분들 왜 당신 나 아는 지 아니야? 내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술 먹다가 담배 쭉 빠는 순간에 어이구 목사님.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회는 왜 안 오냐고요.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일 꼭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한 분은 온다고 하고 한 분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지금 이제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본래 누구의 자녀인지 아세요? 신분은 알고 사셨어야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딱 보면 압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압니다. 의의를 행치 않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형제 사랑의 극치가 뭐냐?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는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바로 그 형제를 사랑을 이루는 극치가 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그랬죠? 자,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의 고백 좀 들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아까 체험한 것과 저 삶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치? 참 훌륭하잖아. 또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욕심과 살인과 거짓입니다.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의 주제가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녹화였는데 제가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은 확실히 거짓말의 차원과 수준이 다르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알아볼수록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나쁜 놈이라면 알아볼수록 당신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거짓말할 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쁜 놈이요?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의 성품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송한데 마귀의 자식된 증거요. 진실되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라. 전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은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좀 어른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은 아이고 어지간히도 전도라고 했었네. 아니 앉을 자리도 별로 없으면서 뭐 이렇게 데려오라고 그려. 잔소리 말고 해. 데려다 놓으면 뭐 어차피 또 땅교이도 다닐걸. 그래도 해. 그냥 중문교인이기 때문에 전도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제 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괜찮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어디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그것도 욕심이야. 그것도 목사의 욕심이야. 좀 괜찮은 욕심인지는 모르고 그것이 나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게 하는 욕심이 많아야지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치면 교회가 욕어도 먹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내가 참 이게 이제 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우리 교인이면 좋겠지. 근데 좋기도 하지만 좁아서 어떻게요 지금? 이게 좀 딴 데로 가고 해야 이렇게 좀 빈자리도 생겨서 또 천도 해줬으니까 좋기도 하잖아. 너무 고마운 건 하나 있어요. 다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엄청 내 욕도 먹었는데 요새는 별로 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왜 이제 많이 주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나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단이 알고 보니까. 그런데 같은 분들이요 이렇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만 뭐 간 게 아니라 캐나다에 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아유 그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 전 세계 가보면 거기서 싹 나타나. 어딘가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다 그리워해요. 중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걸 다 그리워해요. 어떤 분은 또 한 분씩 한 분씩 기러기처럼 돌아와요. 난 참 오늘도 너무 내가 참 고맙다. 고맙다. 내가 정확한 기억에 우리 교회 교인부터 다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개척을 했는지 어떤 다른 교회를 갔는지 이렇게 하셔서 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도 좀 하시고 그러다 이제 은퇴를 하셨나 봐. 갖고 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그냥 와도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에. 그런데 오늘 나한테 봉투를 하나 줘요. 보니까 세상에 성전 건축 원금을 다 넣어가지고 세평값을 다 넣어서 이렇게 주었어요. 참 고마워요. 내가 그분한테는 내라고 그런 말 전혀 안 했는데 나는 그런 게 신기해. 내라고 안 해도 내는 사람은 뭐고 내라고 해도 안 내는 사람은 뭔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내는 것까지는 또 내가 얘기했는데 도망가. 그래서 요새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도망간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 내가 진짜 나쁜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조금은 있어.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중문교회 역사 속에 뭐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요 지금도 그래. 그냥 내가 내 나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지. 마음은요 솔직하게 마음은요 그냥 나 혼자라도 다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200년만 살게 해주면 끝나. 200년만 살게 해주면 내가 매주 한 병씩 지어서 200년이면 만 병 딱 끝나. 주여 200살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성전 건축은 내 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부담 안 줬으니 좋은 거잖아. 그런데 꼭 그것이 잘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교회인데 좀 있으면 서브체 돌려고 그래요. 표어. 한 사람 전도하고 한 평을 건축하자. 이게 우리 중문교회 표어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평을 건축하자. 시작.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200년 안 살아도 됩니다. 쉽죠? 요새 어째 조용 못 하더니 또 돈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들리면 당신은 믿음은 별로 없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나만큼 돈 얘기 안 하는 목사님도 흔치 않대야.
저렇게 착각을 해요. 저렇게 착각을 해요. 다섯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제목이, 이 대목이 구원의 결정체라고 할까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교인냐, 그게 중요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무슨 봉사를 했냐, 헌금을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핵심이요, 이것이 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 대답해 진실로 지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단 말을 기억이 좀 하라. 육으로 난 건 육,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으로 한 번 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42절 이하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사이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사이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의 상징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사람의 상징입니다. 왜 이거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거듭남의 강조점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의 그리스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하지 가장 완벽한 구원의 한 텀이 저기입니다. 딱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라. 아멘. 죄사함을 얻고 그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이게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모사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면 어떤 얘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행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나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아홉 개 중에 꼭 하나 이상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가 왜 중요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저 욕심을 못 박아서 죽여놓고 다시 빼서 살려. 이게 문제예요. 저 욕심을 십자가에 확 못 박아서 죽여.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을 빼갖고 욕심을 살려갖고 교회 안에 합당치 못한 욕심들이 들어오므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내 말이 꼭 틀린 말이라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서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비유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여 열처럼 갔다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더니 그러니까 등과 기름이 다 있어야 되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는 것 그 기름이 바로 뭐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 성령이 가르친다, 보혜사가 가르친다, 같은 말입니다. 이분은 주님이시고 이분은 성령님인데 그걸 보혜사가 자기라고 그렇게 우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뻥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진짜예요. 구원은 천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인간의 존재 이유, 탄생 이유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을 뻔한 인생,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갈 인생. 이런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바꿔 놓는 것, 그것이 전도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합니까? 누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유혹합니까? 누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고 사람을 꼬드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감사하시고 만약에 나지 못했다면 꼭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허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요? 예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노라고 대답한다면 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저들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